안녕하세요. 페이퍼 수환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 그림 그리기. 종이접기가 아닌 그림 그리기를 해볼 건데요. 자, 이번에는 뭐를 그려볼까요? 스파이더맨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자, 스파이더맨이 이렇게 거미줄을 타고 날아다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먼저 한번 빨리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 지금 보고 그린 거 아닙니다. 상상해서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음 사진, 고고 씽! 자, 이렇게 닥터 옥토퍼스한테 이렇게 촥 날리고 있는 거 한번 해봤는데, 닥터옥토퍼스가 조금 성의없게 그랬죠? 맞죠? 막 그렇게 주인공이 조금 스파이더맨이라 가지고 얘가 스파이더맨이고 또 다음에 얘가 이렇게 그렸는데 이분부터 스파이더맨 그릴 방법을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여기 아래쪽에다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그려줍니다. 여기까지 그리셨나요?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줍니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요거 여기다가 점을 찍어주고, 여기에다가 너무 높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선들도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꽃다는 것도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얼굴을 완성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스파이더맨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스파이더맨의 겨드랑이 부분엔 파란색, 이렇게 파란색, 이게 다 있습니다. 파란색.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의 선을 그려주고, 이렇게 네 번의 선을 그려주면 됩니다. 아래쪽은. 자, 그리고 스파이더맨의 바지의 아랫부분은 이렇게 파란색입니다. 이렇게 팔 없으니까 어몽어스 같네요, 약간. 엄마, 아빠가 속삭이는 듯한 무슨 그런 느낌적인 느낌, 소리가 나는 뭔가 그런 느낌인데. 자, 그건 일단 그냥
하고 그 다음에 겨드랑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팔에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저는 주먹을 조금 다르게 그려요. 어렵게 그리지 않습니다. 렌즈 그럼 그냥 이거는 펜을 본 거고요. 너무 커가지고. 너무 얇네요. 자, 이렇게 저처럼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면 돼요. 저도 예전에 실수를 많이 했었거든요. 내려오면 거미줄을 그려야겠죠? 자, 이렇게 하나의 그림 완성입니다. 이 스파이더맨 사진은 여러분 이 풍선 같은 거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시고요. 자,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